따라서 개별 글에는 암호화 메커니즘을 통해서 서로 글의 상대방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10만큼 줬다. 그럴 경우 그러면은 A, B는 실제 A가 맞는지 가짜 A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A인 척 하면서 자기에게 10코인을 주고 그만큼 현금을 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A가 자신의 진짜 코인을 나한테 주면서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달라고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확인하는 방식이 크립토그래피 암호화 방식입니다. 공개 키와 그리고 비공개 키, 공개 키, 비공개 키를 이용해서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또 별도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바로 다음 에피소드죠. 그리고 장부는 소유주 변동 상황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재 소유 상황이죠. 예전에 이전에 있었던 소유 상황이 거래가 발생하면 새로운 소유 상황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장부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주기로 일정 수의 새로운 거래를 포함하는 새로운 장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거래가 발생할 거고 세계 전역에서 발생할 텐데 그 중에서 일정 수 세계 전역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를 포함하는 장부가 아니라 일단 일정 수의 거래를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새로운 장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400건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누구나 새로운 장부를 작성하고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든 B든 C든 D든 누구든 새로운 장부를 작성하고 발표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할 수가 있죠. 가짜 장부가 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A는 40밖에 없는데 400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B에게 나 400이 있으니까 너한테 100을 줄게. 100에 해당하는 현금을 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가짜 장부가 발생할 수가 있죠. 누구나 기록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새로운 장부를 장부로부터 제일 먼저 요 SHA 요리 코드 요것이 Proof of Work에 해당하는 건데 SHA 요리 코드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이렇게 할게요. 발견한 사람에게 코인이 할당됩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봤다시피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행된 코인의 양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부 그 자체가 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장부 자체가 코인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데이 1에서의 비트코인은 요 녀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데이 2에서 코인은 얘가 되고 데이 3에서는 얘가 코인이 됩니다.